올 한해 바이오주 못지않게 코스닥 시장을 달군 장본인이 바로 중국 자금을 유치한 기업들입니다. 중국 경제와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워서 차나머니 열풍은 내년에도 유효할 텐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세븐스타워크스의 주가는 중국 투자자의 지분 투자에 지난 10월 이후 3개월간 최대 8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마지막 종가는 13,850원으로 9월 말과 비교해 527% 상승했습니다. 세븐스타워크스는 방송용 모니터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의 양광칠성이 64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광칠성 홍콩 회사인 세븐스타즈가 213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TV Logic has been a great company. It has 95% of Korea market share in whatever it does. But that's why it's a good foundation for us to work on. We're aimed at taking this to a new height, starting a new era with this company. 뉴프라이드도 중국 완다그룹의 자회사와 함께 연길에 서울 거리를 만든다는 소식 등에 주가는 올해 1,500% 올랐습니다. 또 초록뱀, FNC 엔터, 넥스트아이, 미동전자통신 등도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중국계 투자자가 5% 이상 지분 투자를 한 코스닥 기업은 34개사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배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화장품주와 아가방 컴퍼니 등 소비재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의 근간을 둔 중국 소비의 수혜를 보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은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다. 이른바 중국 테마주는 해가 지나며 놀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의 중심에 등장한 중국 경제의 차가난 차화정으로 출발한 이후 2010년을 넘어 중국에 직접 진출한 기업에 주목한 음식료주로 방향을 선회했고 올해엔 중국이 주목한 코스닥 기업이 타깃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중국 테마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 이런 분위기를 역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적지 않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